네, 안녕하십니까. 피싱 모터스 가정건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나와 있습니다. 왜 실내에 나와 있느냐? 바깥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마이크가 고성능이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오늘은 실내에서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하지 않고 앞에 바로 보이시는 오늘 준비한 차량. 오늘의 꿀매물. 오늘의 꿀매물은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대우의 알페온 차량 되겠습니다. 알페온 차량 되겠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서야 곳곳에서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페온 차량을 준비해봤고, 준비한 만큼 엄청나게 좋은 매물이다 라고 생각하실 만큼 좋은 알페온 차량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스펙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알페온 CL300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리고 2011년식 31,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31,000km. 여기서부터가 벌써 엄청난 꿀매물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차량의 사고 유무나 하부의 뭐 누유나 그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지금 보셔서 뒤쪽에 도어만 뒤쪽에 교환이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뭐 뼈대 사고나 그런 부분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도 뭐 크게 뭐 누유나 누수의 부분 없이 깔끔하니까, 마지막에 어차피 성능지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또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었고, 한 분이 주행을 3만km면 거의 뭐 고속주행도 안 하셨고, 거의 뭐 시내만 타시다가 그냥 판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 1인 신조 차량인 알페온 차량이고, 자, 이 차량의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840만원에 11년식 알페온 3만km를 주행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저희 필승 모터스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당연히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랑 같이 바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부터 하단 부위까지 어디 뭐 당연히 뭐 후드, 천장, 썬팅지, 앞에 범퍼 쭉 보게 되셔도 어디 파손된 부위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요. 후드 부분에 이렇게 에어덕트가 이렇게 좀 뚫려 있는데, 요거는 그냥 멋입니다. 멋. 멋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쪽에 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멋으로 이렇게 잘 달려 있고, 진짜 알페온 차량, 이게 저는 알페온 차량 상당히 고급지고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 당연히 뭐 라이트의 백화나 그런 부분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펄이 아니라 진주색입니다. 상당히 인기 있었던 매물이죠. 알페온 진주 컬러 찾기 힘든데, 이 840만원에 저 가대리가 이렇게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뭐 당연히 휀다 부분에도 뭐 역시나 상당히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타이어 좋습니다. 70% 남아있고, 휠 컨디션도 짱짱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리필터, 미러 부분에도 역시나 뭐 외관이, 저희가 뭐 발품 뻗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외관적인 부분은 꽉 잡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어 부분에도 크게 보게 되시면은, 네, 휀다까지 쭉 보게 되셔도,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쪽 도어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 되어 있는데, 색상의 차이나 그런 부분은 절대 느끼실 수 없으시고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신품입니다. 신품이 컨디션이고요. 뒤쪽에 휠 컨디션도 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겠습니다. 뒤쪽에 보게 되시면 샤크 안테나부터 썬팅지 우는 차들이 많은데, 요 차량 깔끔하죠. 깔끔하고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 범퍼 밑에 하단 부위에 보게 되셔도 어디 흠이 난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까지 이렇게 다 정품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품 들어가 있고,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역시 뭐 중대형 차답게 상당히 깊은, 진짜 깊네 이거. 진짜 깊습니다. 상당히 깊은 적재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안쪽에 보게 되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도 잘 들어가 있고요. 어디 하나 누수, 침수 흔적 없습니다. 수리 흔적도 일절 없는, 뒤쪽에는 당연히 뼈대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진짜 깔끔하네. 이렇게 후미등에도 당연히 뭐 백화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쭉 보게 되시면은
반대편과 동일합니다. 반대편과 동일하지만 뒤쪽 휀다 부분에는 약간의 이렇게 좀 흔적들은 조금 보여주고 있네요. 흔적들은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는 뒤쪽은 100% 앞쪽은 70%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어 부분, 썬팅 부분 강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미러 쪽에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약간의 좀 콕은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리피터 뭐 깨진 부위 전혀 없고요. 전반적인 컨디션들은 저는 이 800만원대 3만키로 주행한 차량인 것만큼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깔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도어 트림에도 역시 3만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자, 이 차량 뒷자리 열선 시트가 밑에 하단 부위에 이렇게 숨겨진 기능 마냥 이렇게 꼭꼭 숨어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밑에 열선 시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 좌석에 열선 시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트도, 가죽 시트도, 야, 어디 하나 역시나 3만키로 주행답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컵홀더, 어우, 고급지다. 근데 좀 작네요, 컵홀더가. 아니네, 충분하네요. 컵홀더도 충분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컵홀더 정말 멋있습니다. 야, 뒷자리 진짜 깨끗하네. 뒷자리 진짜 깨끗하고요. 자, 뒤에 앉게 되면은, 어우,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하고, 가죽 질감도 그 약간 느끼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랜저 HG 정도의 그런 가죽 질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천장의 오염도나 담배 냄새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이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이고요. 이제 앞자리 넘어가서 앞자리 한번 컨디션과 기능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캬시! 네, 이제 앞자리에 제가 탑승을 했고, 앞자리 탑승을 한 만큼, 야, 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대시보드 쪽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45도로 이렇게 대시보드 이렇게 쭉 누워있는데, 약간 이 디자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넓다라는 느낌이 지금 쭉 받고 있거든요. 진우 대리님은 좀 어떠십니까? 오, 대시보드가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길게 앞에 쭉 뻗어져 있는 느낌이, 야, 디자인을 확실히 잘 빼셨네.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디자인 쪽에서 잘 꽉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자, 앞쪽에 보이시는 대로, 야, 실주행거리 31,167km 미쳤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 지금 엔진, 야, 소리가 지금 들리시나요? 엔진 진짜 그냥 새차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정숙해요. 네, 정말 정숙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당연히 뭐 전동 접이미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미러, 그 다음에 오토 윈도우, 전좌석 오토 윈도우 되어 있고요. 네, 아, 상당히 좋습니다. 에어컨 뭐 창문 다 잘 내려가고요.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창문 좀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도 뭐 이상 없이, 오, 상당히 빠릅니다. 와이퍼도 작동 정말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시면 볼륨 조절하는 버튼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빠진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위쪽에 우드 스타일로 탁 잡아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들 까짐이나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대로 센터페시아 보게 되시면은 센터페시아에 당연히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품이 좋아요. 뭐든지 정품이 다 좋습니다. 터치도 뭐 당연히 뭐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앞자리 열선 시트 3단 조절로 이렇게 다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 야, 선명하잖아요. 역시 정품답게 잘 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뒤쪽에 리어 커튼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 블랙박스가 한번 턱을 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리어 커튼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은 상당히 많은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도 듣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라디오도 틀게 되시면 라디오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 사운드도 좋잖아요. 뭐 트위치 사운드 가운데 뒤에 스피커가 한 열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도 상당히 많고요. 라디오 상당히 잘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잘 되고, 또 후방 카메라 깔끔하고, 도어락 버튼,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 이런 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기능 전혀 없고요. 밑에 쪽에 보게 되시면 전자 파킹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비상등은, 근데 이 쉐보레랑 대우들은 이 비상등이 저는 좀 불만입니다. 이 비상등이 너무 작아요.
좀 이렇게 위쪽에 전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어봉 쪽에 있어서 좀 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방 감지, 후방 감지 이렇게 있고요. 미션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상태 사실 봐도 3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션 상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수납 공간 컵홀더들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라이터 다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시면 당연히 뭐 네 수납 공간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앞뒤 블랙박스 2채널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도 아쉽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 위에 하이패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상당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실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3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 있고요. 앞에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해서 엔진 룸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룸을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역시나 3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숙합니다. 지금도 시동을 켜놨는데 들리십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게 되시면 HID 이렇게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리피터 어디 하나 안 들어온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알페온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용도 이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구매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알페온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마지막 금액 840만원에 판매하니까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제 피스모터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가대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